안녕하세요. 파다파다TV 철웅입니다. 저희가 11월 17일부터 12월 15일까지 영상을 업로드를 할 텐데 여기에 댓글을 달아주시면 됩니다. 요 상품을 드릴 겁니다. 제주도 통닭새우 제품인데요. 크기가 아주 커요.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파닥파닥 철웅입니다. 제주 공항에서 멀지 않은 곳에 제주 민속 오일장이 열린다는 사실 아시나요? 오늘은 여러분께 오일장을 소개시켜드리기 위해 직접 방문해 봤습니다. 오일장은 2일, 7일이 들어간 날짜에 열리는데요. 공영주차장 건물을 비롯해 주차공간은 많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오일장은 동문시장과는 또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는 곳인데요. 그 품목이 다양하고 볼거리가 많이 있답니다. 단순히 식료품, 먹거리만 파는 것이 아니라 애완용 어류, 거북이, 새, 토끼 등 다양한 동물들을 보는 재미도 느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손질된 가금류도 판매 중이고요. 살아있는 산낙지도 볼 수 있었습니다. 탕탕이 생각이 절로 나더라고요.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상당한 규모의 수산물 코너가 있습니다. 방건조 생선, 냉동 생선, 싱싱한 선어류가 주 품목이었고요. 고등어, 삼치, 볼락, 옥돔, 갈치 등 제주도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수산물을 주로 취급하고 있었습니다. 횟감용 선어, 삼치와 방어도 판매하고 계셨어요. 그리고 이렇게 싱싱한 아구와 가오리도 볼 수 있었는데요. 아구 한 마리 사셔다가 아구 수육을 해 드시면 싱싱해서 정말 맛있을 것 같아 추천드립니다. 엄청난 크기의 바다장어도 있네요. 전체적인 가격대는 동문수산시장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점포마다 가격 차이가 제법 있어 여기저기 잘 알아보시고 구매하셔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뿐만 아니라 오일장에는 다양한 간식, 먹거리들을 판매 중인데요. 깊숙이 내부로 들어가면 이렇게 간이 매장들이 있습니다. 국밥, 순대, 국수, 비빔밥, 파전 등 토속적인 다양한 메뉴들을 맛볼 수 있답니다. 여기는 돼지 고환도 파네요. 사장님께 여쭤보니 닭똥집처럼 볶아서 주신다고 합니다. 이날 저희가 선정한 메뉴는 3,000원짜리 시장 짜장면이었습니다. 사장님께서 직접 반죽을 하시고 면을 뽑으신 짜장면을 바로 옆 돈가스 가게에서 판매하는 새우튀김과 함께 먹어봤는데요. 직접 반죽하신 면이라 정말 쫄깃하고 식감이 좋았습니다. 시장 짜장면은 한 번씩 생각나게 하는 매력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제주 오일장에는 볼거리, 먹거리도 많고 생기 넘치는 활력을 느낄 수 있는 이색 관광 코스로 정말 좋답니다. 여행 일정 중에 숫자 2일, 7일이 들어가는 날이 껴있다면 꼭 한번 방문하셔서 보는 즐거움, 먹는 즐거움 느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들의 여행에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